안녕하세요. 김줄스예요.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두 달 전 부화했던 우리 공작. 많이 컸죠? 행여나 잘못될까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. 몸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먹여서 아주 애가 쑥쑥 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날개도 다 나오지 않았던 녀석이 순식간에 이렇게 자랐습니다. 공작은 덩치에 비해 날개가 워낙 커서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날개가 너무 길어서 제대로 접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 녀석도 순식간에 엄청나게 컸습니다. 이제는 우아한 공작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. 머리에는 빗자루를 달고.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안 보일 때는 항상 이렇게 울어댑니다. 신생아 울음소리랑 똑같죠? 신생아랑 똑같이 제가 안 나오면 몇 시간 동안 계속 웁니다. 아우 시끄러워. 왜 그래? 심심해? 아. 그렇다고 막상 온다고 좋아하진 않습니다. 문을 열어주면 항상 저쪽의 패드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. 저기 뭐 꿀 발라놨는지 항상 저쪽에 있어요. 딱히 뭘 하는 건 아닙니다. 요즘 먹이는 육회를 주고 있는데요. 공작은 사실 현지에서는 코브라를 먹는 새라고 불립니다. 그래서 어릴 때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먹이다가 지금은 아예 고기를 먹이고 있어요. 뭐야 근데? 왜 반응이 없죠? 오, 잘 먹죠? 뾰족한 부리로 뱀을 잡아먹듯이 육회를 흡입합니다. 맛있지? 맛있지? 제일 비싼 거다이. 비싼 건 알아가지고 엄청 잘 먹어요. 혹여나 영양 불균형이 올까 귀뚜라미도 잡아주고. 어? 미럼도 먹입니다. 뭐 하는 거야? 잘 먹죠? 아, 근데 잘 먹는 건 좋은데 이 녀석 한번 나오면 바닥이 작살이 납니다. 든 자린 몰라도 난 자리 난다고 영역 표시를 아주 살벌하게 해놔요. 공작은 물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물똥을 싸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처음에는 병이 걸린 건 줄 알았는데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냄새도 작살납니다. 아, 빨리 냄새나는 TV가 개발돼야 되는데. 덕분에 매일같이 닦고 있습니다. 근데 울퉁불퉁한 면이라 휴지로 닦아도 제대로 닦이지가 않아요.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게 로보락 다이에드 프로가 있어서 괜찮습니다. 죽이죠? 오돌도톨해서 휴지로도 청소가 힘든 패드에도 앞뒤로 한번, 물똥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쪽에도 한번 밀어주면 쑥싹. 오리들을 키웠을 때 청소를 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진작 출시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만지기도 싫은 이런 물똥도 물청소와 흡입을 한 번에 끝내주죠. 더 멋진 건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바닥의 오물을 청소기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청소 출력과 물 분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.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물티슈로도 청소가 힘든 부분이
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. 브러쉬 세 개가 역회전하면서 흡입해서 먼지는 물론 오물까지 한 번에 죽이죠. 왜 청소인들은 여기서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공작 같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건 사실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배변 문제입니다. 강아지는 가끔씩 실수를 하지만 이런 녀석들은 배변 훈련이 안 돼서 정말 휴지를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녀야 돼요. 근데 이렇게 쉬운 물걸레질과 청소까지 되는 방법이 있었다니, 와, 지난 날이 스쳐갑니다. 잘 먹죠? 잘 먹는 만큼 많이 쌉니다. 참고로 공작은 강아지만큼 똥냄새가 납니다. 하지만 단순 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세척액을 넣어서 물걸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. 기기를 도크에 올려놓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브러쉬의 세척 모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이 브러쉬가 돌아가고 빨래가 이루어집니다. 자동 빨래가 끝나면 열풍으로 건조도 이루어지고요. 죽이죠? 청소 후에 일일이 분해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편하죠. 오스통도 대용량이라 3일을 썼는데 반도 안 찼습니다. 동물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 참 좋은데 싸는 걸 보면 현실로 돌아오죠.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매일 청소하느라 구부리고 도가니 나가지 마시고 로보락 다이에드 프로를 만나보세요. 동물을 키우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, 이렇게 자고 있을 땐 정말 예쁜데 일어나기만 하면 사고를 치네요. 야,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청소는 집사의 목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.